지난 시간에 2단원처럼 아주 가볍게 했죠. 이제 조금 이제 진짜 이제 뭐야 화학원 너무 쉬운데요? 뭘만 어려웠던 거네요? 라고 생각하실까봐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 올려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호모형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모형을 하기 전에 있어서 스펙트럼 먼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스펙트럼 쉽죠? 스펙트럼은 뭐와 뭐가 있지?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과 밑에다 쓸게요.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 있죠. 자, 그리고 글씨가 왜 이래 이거. 말렸어. 그래서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자, 선 스펙트럼에는요, 여기서 종류가 또 나뉘죠. 얘가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나는 공부할 때 애초에 여기서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연속과 불연속,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왜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야? 이렇게 정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선으로 나타내니까 선 스펙트럼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이제 화원에서 적합한 정의는 선 스펙트럼은 다른 말로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라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연속과 불연속 이게 또 수학2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 연속과 불연속 이런 말이 되게 감동이 오거든요. 이 그 두 글자 세 글자에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들 아직 아무것도 못 느끼겠죠. 아, 빨리 나이를 드셔서 빨리 공부를 많이 하셔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수트 공부했는데 그걸 안 느끼신다네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럼 수트를 제대로 느끼지 않은 거야. 수트 핵심이라고 연속과 불연속. 오케이, 미안해요. 흥분했어요. 자, 연속 스펙트럼은 일단 스펙트럼은 빛의 사단이죠. 빛의 사단인데 내가 태양빛을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은 연속적인 띠로 나타나. 빨주노 쪽파남 보하고 막 으르하고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연속 스펙트럼으로 하게 됐다면은 선 스펙트럼은 자,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원자를 보시면은 다 검은 배경에 일부가 선으로 나타나더라. 방출선이 나타났다.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고요.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인데 일부가 검은색으로 흡수선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저온의 기체.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은 주로 이제 고온의 기체 혹은 이제 뭐 기체 방정관에서 봤을 때 나오는 선이고, 흡수 스펙트럼 우리가 주로 천체를 관측할 때, 그 천체의 그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확인할 때 흡수 스펙트럼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스펙트럼은 원소의 지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원소마다 고유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보여줄게요. 이 불연속이라는 단어가 보어의 핵심이야. 불연속이라는 단어는 보어의 핵심이야. 자, 만약에요. 자,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참고서에 많이 있는 그림들이죠. 내가 이렇게 공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계단을 0이라고 해보고 여기를 100이라고 해요. 꼭대기. 그럼 내가 공을 뻥 하고 차. 그럼 이 공이 가질 수 있는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몇 개일까요? 몇 개? 공이 가질 수 있는 높이 0부터 여기 0m라고 여기를 100m라 해보자. 무한계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봐봐. 초등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100개요! 왜? 0? 100개라 하면 안 되네. 101개죠. 하지만 초등학생은 100개라 할 거예요. 100개요! 왜? 0부터 100까지니까. 그럼 난 이렇게 말할 거야. 0.1로 세면 몇 개인데? 1000개예요! 0.01로 만 개예요! 0.001로 10만 개예요! 끝도 없죠? 네,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무한이야. 왜? 정의역이 0부터 100까지거든. 전체거든. 연속적이니까. 그래서 말이 되네. 공을 뻥 하고 쳤어. 50만 9천에 51이고. 49.9. 50.1. 100. 다 되잖아. 그죠?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있어. 자, 여기가 0이죠? 그러면 여기. 요만큼의 얼마로 할까? 90. 요만큼을 98. 100. 이런 식으로 높이가 딱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공을 찼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일단은 여기에서부터 떨어진다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100이겠죠. 여기서 1로 갈 때 2만큼, 여기서 1만큼 갈 때 8에서 뭐야 나 왜 계산 못해? 8만큼. 여기서 2만큼, 여기서 2만큼이면은 10만큼. 여기서 90만큼 몇 개 안 전 몇 개 안 나오지. 그래서 뭐야? 얘가 연속적인 거고 얘가 불연속적인 거야.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은 공을 차면은 다 돼. 그러니까 전자를 뺑 하고 있을 때 전자가 에너지 다 이렇게 막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연속적인 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불연속 선 스펙트럼은 내가 특정 전자가 특정 이런 계단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몇 개 안 나와. 몇 개 안 나와. 그래서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에너지 순위를 가질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이유는 전자 안에가 이렇게 전자가 아무 데서나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특정 구역에서만 존재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그런 특정 구역을 우리가 그런 특정 구역을 우리가 뭘로 뭐라고 하기로 했죠? 화학과학 때 전자 껍질이라고 하기로 했죠. 전자 껍질의 정의가 뭐였어? 화학과학 때 흘려드렸죠. 그냥 전자가 존재하는 껍질이라고 생각했지만 정확한 정의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균의의 궤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온의 핵심은 이거예요. 보온은 전자 껍질로 정의를 하죠. 왜? 우리가 스펙트럼을 보니까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구역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전자 껍질, 에너지 준이 궤도라고 얘기를 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은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시고요. 근데 내가 계단 모양 이랬잖아. 이걸 잘 살려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이게 간격이 되게 크고요. 이 간격이 확 좁아져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은 이 정도. 세 번째는 이렇게 좁아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촘촘해지는 거야. 간격이 확 좁아져요. 그래서 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그래서 차례대로 우리가 여기 있죠. 첫 번째 껍질 스타트를 K껍질이라 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알파벳으로 A껍질, M껍질에서 그럼 여기 Z인가요?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안 가요. 이건 그냥 이론상이야, 이론상. 무한대 껍질 어딨어? 자, 그리고 내가 이거 대신에 다른 말을 하기로 하는데 주양자수라고 할 거예요. 주양자수. 양자수, 그 양자 역할, 그 양자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주양자수로 표현하시면은 N은 1, N은 2, N은 3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예요? 그냥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 의미예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에너지 준위 있죠. 이 에너지 준위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울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자, 에너지 n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단위는 킬로 줄 퍼 몰이죠. 그래서 n에 딱 1 넣어 그럼 마이너스 1312죠. 그게 첫 번째 껍질. 2 넣으면 4분의 1312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요.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왜 붙어 있나요? 자, 우리가 무한대 있죠? 여기가요, 0이에요. 여기를 0으로 놨어. 여기를 0으로 놨어. 그러니까, 무한대 전자 껍질의 의미는 전자가 원자의 속박에서 벗어나버린 거야. 자유로워진 상태인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0에서 안쪽으로 가셔야 되니까, 방향. 방향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마이너스로 붙여준 거예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훨씬 이제 멋있게 말을 하겠죠. 근데 그냥 이 정도 선에서까지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한대가 0이니까 거기서 안쪽,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준다고 생각한 대로 막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막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막 의미 그런 없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방향, 벡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할 때 봐봐,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전자 껍질이라면 16분의 1312 언제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치?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비율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1312는 어찌 보면 상수죠, 상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수로 고정을 해 주실 건데 그게 얼마라고 할 거냐면요. 이거 대신에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이거 대신에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상수니까 그냥 상수 제일 만만한 문자가 K죠.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라고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첫 번째 전자껍질 마이너스 K, 두 번째 4분의 K, 세 번째 9분의 K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식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줄줄줄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스펙트럼이 생성되는 원리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에너지 준이라는 게 내가 자, 다시 그리자. 자, 플러스 얍. 그럼 우리가 이제 1, 2, 3 하지 말고 멋있게 N은 1, 2, 3 별거 없죠. N은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훨씬 수준이 높아졌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 준위가요 여기로 갈수록 크죠? 네. 부동호가 두 개여야 되구나.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자가 첫 번째 전자껍질에서 세 번째 전자껍질로 가고 싶어.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흡수하셔야 되겠죠. 흡수. 왜? 당연한 거라고 하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마치 그거라고 생각해요. 에너지를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은 에너지를 활동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활동성. 에너지 저는 활동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막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막 발광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와, 진짜 젊음의 에너지 넘친다 이러잖아. 그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크다는 말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시면은 플러스하고 가까이 있으시면은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들어. 원자핵이 속박되어 있어. 근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멀어지니까 거리가 늘어나니까 전기력이 약해지죠. 이거 3단원 맞게 공식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가 커졌기 때문에 속박을 덜 받아. 그러니까 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목줄이 풀린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선생님이야. 선생님이고 학생 되는데 맨 앞자리에 있는 친구들 어때? 꼼짝도 못하지. 맨 앞자리에서 뭘 폰에? 큰일 나지. 폰 다로 뺏기지. 근데 맨 뒷자리에 있는 친구들 어때? 신나가지고 계속 떠들고 소곤소곤거리고 휴대폰하고 난리가 나죠. 그런 걸 생각하면 좋겠어. 선생님이 감시하고 있는데 가까웠고 뭐니? 그럼 뭐네가 에너지가 넘치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위치 에너지 관점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해서 위치 에너지 관점을 생각하시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래서 내가 얘에서 얘로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커져야 되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흡수고 역으로 가면은 내가 엄청 신나있어. 근데 앞자리에서 그렇게 신나있으면 안 돼. 그래서 퍼트려야 되지. 그래서 방출. 이게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전위를 배웁니다. 이 전자전위로 계산을 잘 하시는 거예요. 전자전위는요. 자, N은 이라고 쓰시고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할 건데 이거를 따라 그렸으면 좋겠어요. 따라 그렸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전자전위를 시켜보겠습니다. 전자전위를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전자전위에서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끝터리를 보시는 건데 자 먼저 1로 도달할 때 한번 봐볼게요. 1로 도달하는 건 2에서 1로 갈 수 있겠죠. 네. 3에서 1로 갈 수 있겠죠. 4에서 1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2로 도달하는 거 한번 봐볼게요. 2로 도달하는 거는 3에서 1로 갈 수 있겠죠? 4에서 1로 갈 수 있겠죠? 자, 3으로 도달하는 것도 볼게요. 그러면 4에서 3으로 갈 수 있겠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해봅시다. 에너지 순이죠? 간격이 크면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거를 계산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계산하는 거 쉽죠? 간단해요. 큰 거에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주면 돼. 근데 주의할 거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 N은 2는 에너지 준위가 4분의 마이너스 K죠. N은 1은 마이너스 K고요. 3은 마이너스 9분의 K고요. 4는 마이너스 16분의 K죠. 자, 그러면은 N은 2에서 1로 가는 전자전 여기 이 친구죠.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4분의 K에서 K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4분의 3K.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에너지가
4분의 3만큼, 4분의 3K만큼이 방출되셨어요. 이게 뭘로 반영되는 거야? 스펙트럼으로 반영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이 친구 3에서 1로 가는 친구는요, 마이너스 9분의 K에서 K만큼을 빼주시면 되니까 9분의 8K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지만 막상 가면 나중에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절대 확 치워버리죠. 나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도 돼. 그냥 얘네 둘이 계산해준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서로 둘이를 빼준 다음에 그래서 K에서 마이너스 4분의 K를 빼신 다음에 그냥 절대값 치워버리면 돼. 아니면은 방출이면은 양수고 흡수면은 음수고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방향성만 해주면 되거든. 근데 그냥 그렇게 하기보다 이게 정석이죠.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이렇게 하면은 흡수로 할 때는 거꾸로 하면 돼. 예를 들어서 1에서 2로 가는 전자전이다 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K에서 마이너스 4분의 K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4분의 3K잖아. 그럼 이거는 흡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다 한번, 처음이니까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16분의 K에서 K니까 마이너스 16분의 K 플러스 K니까 16분의 15K고요. 여기 친구는요, 14분의 K에서 9분의 K를 빼시니까 36분의 5K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빠르세요? 아니고 저는 너무 많이 해서 외워버렸어요. 난 보여버렸어 얘들아. 처음에 몇 번 계산해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죠. 4에서 2로 가면은 16분의 K에서 4분의 K로 가시니까 16분의 3K겠네요. 여기는요, 16분의 K에서 9분의 K로 가시니까 이건 좀 빡센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 도착 지점이 1인 친구, 2인 친구, 3인 친구의 이 친구들의 이름이 있으세요. 이름 있으신데. 자, 여기는 이름이 라이먼 계열이야. 여기는 발머 계열이야. 다 그 과학자들 이름입니다. 여기는 파신 계열이야. 파신 계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여기는 라이먼 계열의 스펙트럼, 여기는 발머 계열의 스펙트럼, 파신 계열의 스펙트럼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라이먼 계열. 이 친구는 자외선 영역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가시광선 영역의 친구고요. 이 친구는 적외선 계열의 친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감각이 전혀 없으셔. 통합과학도 안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있으시죠. 그러면은 내가 보라색을 한자로 하면 자야, 자. 그러면 보라색 바깥에 있는 선? 자외선. 내가 눈으로는 빨주노초 파남 볼 수 있어? 가시광선. 내가 빨간 거 밖에 있어? 빨간 거 영어로 하면 적이야, 적외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외선은 맞으면 어때? 많이 아파. 자외선은 화학작용을 하는 친구야. 맞으면 많이 아파. 맞으면 많이 아파. 왜 아파? 에너지가 크시거든. 적외선은 맞으면 따끈따끈해. 나 그래서 손 말릴 때 적외선은 말려. 적외선은 열작용을 하는 친구야. 그래서 에너지는 자외선이 크고 적외선이 작아. 근데 파장은요? 파장은 람다입니다. 람다라는 표현을 써요. 파장은 자외선이 짧고요, 적외선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빅뱅 우주 팽창의 증거가 적색 편이가 일어나서 파장이 늘어나서 적색 편이, 적색적으로 치우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동수는요. 진동수, 자외선이 진동을 훨씬 많이 하니까 훨씬 아프겠지. 그래서 진동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E는 람다분의 F, 에너지는 파장의 반비례, 진동수 반비례. 분모는 반비례고 분자는 비례죠. 이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 공식을 유도해 주시면은 우리가 그 광량자설 해가지고 그 전자는 입자예요 라고 설명을 할 때 이 공식이 나옵니다. E는 HF, HF 문과야 HF, 플랑크 상수거든요. HF, 독일 발음이 HF. 그리고 광속 불변의 원리가 있거든요. 빛의 속도 C는 람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시면요, F는
F는 람다분의 C. 그래서 얘를 여기 집어넣으시면 우리는 람다분의 4C. 그래서 4 날리니까 상수가 날리면은 상수가 있기에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 상수가 날리니까 뒤에 맞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너지는 파장의 1비례 진동수의 1비례. 그래서 이 친구들의 에너지 파장 진동수의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화 개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 개념. 자, 여러분들 스펙트럼 있죠? 스펙트럼. 자, 보시면요.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주거든요. 스펙트럼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파장을 외워두시면 되게 편합니다. 자, 따라해. 656, 486, 433, 41. 자, 그럼 파장이 제일 길죠? 이 친구가 에너지가 가장 작아요. 근데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친구죠?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이야. 가시광선의 스펙트럼 중에 가장 작은 친구. 이 친구는 3에서 2의 전자 전위를 가진 스펙트럼이에요. 이 친구는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왜 간격이 점점 좁아져? 에너지 주위가 점점점 좁아지니까. 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더. 근데 여기 혹시 나오고 있나요? 살짝 잘했어, 살짝. 아, 오케이. 고마워요. 자, 마지막. 얘들아, 좀만. 화이팅! 자, 무한대에서 2로 가는 전자전위하고 2에서 1로 가는 전자전위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에너지가. 에너지 방출. 방출량이 누가 더 클까? 2에서 1 훨씬 커요. 야, 무한대에서 2인데요, 선생님. 야, 무한대에서 2 해봤자 0에서 4분의 K니까 4분의 K인데 얘는 4분의 3K거든. 간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가 진짜 정간격, 분간격이 아니야. 간격이 팍팍팍팍팍 좁아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압도적이야. 라이브 계열이 그래서 잘 생길 수밖에 없어. 에너지가 엄청 크거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잖아. 여기 내가 이 뭐 656 실제로 맞진 않지만은 파장이 656인 친구가 있어. 그럼 봐봐. 전자가 655의 파장을 가질 만큼의 에너지를 받았어. 그럼 이 친구는 전자전위를 할 수 있을까? 다시. 자, 656의 에너지를 가지면 3에서 2만큼. 그러니까 36분의 5K만큼의 에너지를 받았죠. 네. 이때 전자전위가 일어날 수 있어요. 655는 될까요? 안 돼요.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여기까지 갔다가 하고 내려가서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스펙타 그거 자체가 오해야. 그럼 봐봐.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하고 올라갔잖아. 그럼 이거 뭐야? 연속적으로 다 나타나버리지. 655가 돼버리면 654도 되고 653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스펙트럼이 다 생겨버리니까 그게 연속 스펙트럼이지. 5개념이야. 근데 봐봐. 1313. 1310이잖아. 무한대가. 1313을 받으면 전자전위가 될까 안 될까? 이거 되지러? 벗어나는데 1310이잖아. 더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1311이면 속박 해제야. 그럼 내가 여기서 에너지를 더 가지는 알바가 아니지. 벗어나는데 1310이야. 그리고 주의할 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설명이 되는데, 얘가 전자가요, 왔다 쭉 가는 게 아니야. 뿅! 뿅! 뿅이야. 이거 양자 도약이라고.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보험은 여기 정리가 됐어.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유용하거든요. 이거 되게 유용해서,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 기억 지긋으로 줘. 기억 니은으로 줘. 그래서 둘 중에 에너지가 누가 더 큰지 물어봐. 아니면 에너지비, 파장비 물어봐.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요하는 거는 간격이 점점 좁아지시니까 이거 생각해내. 니네가 눈으로 보고 있지 가시광선이야 이건데 그냥 외워두면 편하죠. 남들보다 30초는 더 빨리.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하여튼 핵심은 공식 두 가지 알려줄게요. 이는 람다분의 F로 해가지고 필요관계 이런 식으로 에너지 파장 진동수비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로 우리가 에너지 주위, 전자전위의 에너지 방출량, 흡수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 핵심은 뭐야? 이 둔간격이 아니고 점점점 확확확 좁아진다. 이런 불연속적인 거 잘 이해하자는 말. 핵심은 뭐다? 보어는 불연속이야. 근데 이렇게 완벽한 보어형 같은 거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뭐다? 오비탈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정리가 되겠어요. 조금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또 내용이 많은 건 아니야. 근데 과학적 사고를 많이 요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